감동의 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좋습니다. 특선 라이브. 이분이 나오면 진짜로 더운 여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썸머 퀸으로 돌아온 우리 효린입니다. 야! 인사해 주셔야죠.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신곡 웨이스로 돌아온 효린입니다. 효린. 자, 그리고 이분들은 원조 퍼포먼스의 아이돌이죠. 7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BAP의 기한입니다. 방영국 정대현, 유영재, 문종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둘셋. 안녕하세요. 방영국 정대현, 유영재, 문종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제 팀 이름으로 이제 이름으로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방영국 정대현, 유영재, 문종업입니다. 이렇게. 아, 근데 나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름도 다 각인이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렇게 갈 생각입니까? 네. 아쉽게도. 아니, 컬투 쇼에 컬투 장명서라는 코너가 있어요. 어? 장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의뢰를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코너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오, 저희 의뢰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름이 그, 좀 필요하긴 해요 저희가 지금. 근데 혹시 네. 질문이 거기서 만약에 장명 해주시면 꼭 그걸, 써야 되냐고? 네, 꼭 써야 하나요? 아, 그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의뢰. 예전에 에픽하이의 그 DJ 투컷이 저희한테 의뢰를 했는데. 네. 뽑힌 게 뭔지 아세요? DJ 수컷이 뽑혀가지고 그걸로 한 달을 활동을 했어요. 심지어 프로필도 수컷으로 바꿨었어요. 대박이다. 네, 뭐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네. 관심 있으면 한번 의뢰해 보시죠. 맞아, 레게강 같은 평화도 여기서 짓는 거 아니었나? 맞아요. 하하앤스컬이란 네. 팀이 있었는데 여기서 의뢰해서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레게강 같은 평화로 레강평으로 지금 활동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오, 이거 멋있다. 한번 의뢰해 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저희의 수준을 보여드릴게요. 와, 자, 방영국 정대현, 유영재, 문정업. 와, 얼마 만에 지금 컬투쇼에 나온 거죠? 이렇게 완전체로 이렇게 네 분이 나오신 게 한 7년 정도. 네, 7년 정도 됐는데 제 기억하는 게 그때도 효린 선배님하고 한번 나왔었더라고요 저희가. 네. 예전에 나올 때 같이 한번 나왔어요. 네,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같이 나온다고 해서 뭔가 있나? 네, 되게.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막내 젤로 씨가 이제 공보공무 중이네요 아직. 네, 맞습니다. 아직 기대했습니다. 언제 나와요? 제대를. 내년 11월. 네. 아, 팀은 모르는데 팬이 알아요. 예. 이게 제 군대 전역 날짜는 기억해도 남 군대 전역 날짜는 별로 기억 안. 그렇죠? 네, 안 나기 때문에. 네. 그 시스타가 2010년에 데뷔를 했고 BAP가 당시에 2012년 데뷔입니다. 네. 무대에서 마주쳤겠네요. 활동 시기가 잘 겹쳤으면 무대에서 자주 뵙겠는데요. 자주 마주쳤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신인 때 팀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항상 이제 대기실 밖에서는 바닥만 보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찾아뵀었어도 인사는 드렸지만 기억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이게. 좋습니다. 시스타가 뭐 2012년도면은 엄청 지금 뭐 잘 나가고 그때, 있을 때 그때 완전... 워낙 그룹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도 BAP 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그때 활동하셨을 때 기억을 해요. 너무 잘하셨었어가지고 항상 눈 돌려봤었던. 그렇지 그렇지. 네, 퍼포먼스가 워낙 멋있었어. 그렇죠? 아니 효린 씨 병원에 다녀왔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이제 나 괜찮아요. 그래요. 자, 건강해야 돼요. 예. 자, 컬투쇼 한정으로 뭐라고 불러줄까라고 이제 지금 이제 뭐 방송분들이 물어보네요. 뭐 저건 없었죠. 후보 다른 이름도 없었어요. 줄임말 뭐 이런 거. 아, 저희 팀 이름으로요? 네. 후보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회사에서 그 워리어즈 막 이런 거 있었고. 전사들이요? 네네네. 대부분이 워리어서가지고 워리어즈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있었는데. 왜 그냥 좀 뭐 이 나이에 워리어즈 이러면서 나오기에는 좀 애매하다. 약간 워리 하는 느낌이 좀 이상하고. 워리는 어때요? 이 정도의 퀄리티인 건가요? 그 장명서를. 의뢰를 한번 해보세요. 의뢰로 잘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자, 효린 씨가 이제 썸머 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곡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떤 곡이에요? 웨이시라는 곡은요. 저는 모든 분들이 항상 기다림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Wait. 네, 뭐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네. 이런 기다림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난 이제는 정말 기다리고 싶지 않아라고 현실적으로 할 순 없지만 뭔가 노래에서라도 그렇게 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좀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에게. 네. 뭘 효린 씨는 뭘 기다릴 때 좀 제일 짜증나는 거 기다림 중에. 기다림 중에 제일 짜증나는 식당 줄 서는 거.
아니면 뭐 그거 생각보다 잘 서는데? 어 그래요? 어 택배? 택배? 아니 배달 음식? 뭐 좋은 날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좋은 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좋은 날? 어 나의 멋진 사랑을 만나는 그런 좋은 날 아니면 뭐 아 뭐 예를 들면 제가 저는 이제 회사를 차리고 아 회사를 차렸어요. 약간 직장인처럼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예를 들면 일이... 월급날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날들이 좀 기다려지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게 기다려지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회사를 차렸으니까 회사가 대박나는 날을 기다리는 거네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아니 이번 노래 작사 작곡까지 다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대박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대박 나면 좋잖아요. 뭐. 제가 항상 솔로 작업을 항상 이제 외국에 가서 했었었는데 그때는 항상 뭔가 비율이 약간 댄스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우쳐져 있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 조금 곡을 작업을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냅다 가가지고 이제 곡 작업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LA에서 항상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던 팀이랑 했어요. 스테레오타입스라고. 네,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만들어 온 노래입니다. 와. 아, 후렴 가사에 웨이시란 단어가 28번이 나온답니다. 가사 쓰는 게 힘들었나요? 네. 가사 쓰는 게 쉽지 않죠. 예, 네, 쉽지 않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사가 잘 안 나오면 아, 이거 웨이스로 해야겠다. 아 일단 의미도 중요하긴 했는데 네네. 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뭔가 귀에 잘 익고 그리고 뭔가 가사가 많아서 그것들을 다 외워서 부르는 것보다는 아. 조금 더 반복적이게 부를 수 있으면 조금 더 쉽고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28번이나 나오게 될 줄은 아. 네, 생각을 저도 못했어요. 뮤직비디오와 함께 들으면 더 좋을 곡이라고 했는데 네. 뭐 야자수의 뭐 폭포의 여름 분위기가 야, 굉장합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만 보고 있는데도 이게 어디예요? 와 여기 어디야? 아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 좀 서치를 하다가 필리핀의 한 섬인데요. 제가 노래를 와. 들었을 때부터 아 이거는 약간 따뜻한 나라 뭔가 동남아 쪽에서 오.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섬을 서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야, 너무 멋있다 여기.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또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또 은근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많은 분들 앞에서 좀 춤추고 이런 거 좀 부끄러워하거든요. 네? 진짜요? 네. 그렇게 춤을 춘다고요, 그런데? 아니 페스티벌에서 그렇게 아니 뭔가 난리를 치시면서 아니 많은 사람은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를 안 하고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노래로 제가 이제 혼자 길에서 막 춤을 추니까 막 이렇게 구경을 하시는데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끄러워하니까 막 박수도 쳐주시고 막 호응도 해주시고 막 따라도 불러주시고 그쪽 분들이 텐션이 좋잖아요. 네, 텐션이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찍으면은 이 스케일이 또 투자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실제로 번 돈을 지금 까먹고 계시고 있다고. 아, 네, 저는 약간 저라는 가수한테 좀 투자하는 방향으로 좀 아, 계속 번 돈을 투자하고 이제 1인 소속사를 운영하니까. 네네. 네. 계속 돈은 최대한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대표님이 원래 뮤직비디오 감독님이셨어요. 아~ 네, 그래서 촬영을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대표님이 감독님이 되시고 아~ 저희 네. 이사님이 PD님이 되시고 저희 매니저님이 조감독님이 되시고 그리고 저희 또 이제 아트 해주시는 디자이너 친구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아트 팀이 계시고 저는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편집을 같이 하고 곡도 만들고 네. 자급자족 회사네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되게 단란하게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또 좋네요. 잘 뭉쳤네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럼 뭐 웨이트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 갑자기 예예예 예, 예, 갑자기 네. 늘 그렇잖아요. 예. 자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썸머퀸으로 돌아온 우리 효린 씨의 LA에서 작업을 해서 만들어진 노래고 필리핀에서 뮤직비디오를 지금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함께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같이 보시면서 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방청객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효린의 노래 듣고 어떤가. 자 준비됐으면 해도 될까요? 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Wait. 28번이라서 여러분들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있어 fine now. 끌리는 대로 it's alright, it's alright. 멈출 순 없어. So take me by the hand, we dance all night. 아침까지 춤을 출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준비됐어 now. I don't wanna wait, wait, wait. Wait. 웨이 진짜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노래 좋네요. I don't wanna wait, wait. 곽경민님께서 한국 최고의 디바 언니 완전 섹시해요. 근데 28번 맞나요? 한 78번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더 많게 느껴져. 맞아요. 총 28번이 아니라요. 그 후렴에서 한 번만 28번인가요? 네. 아, 혹시 그럼 맞게 들으신 거예요? 그럼 78번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오. 너무 많네요. 아니 근데 뮤직비디오 너무 잘 찍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다 주근깨도 찍었네? 네 찍기도 했고 좀 늘기도 했어요. 햇볕 때문에 막 쫄쫄 들어오더라고요 선크림을. 네. 자 김성현 씨, 효리님 손가락으로 숫자 세는 거 너무 귀여워. 웨이트 하다가 몇 번 빼먹으신 적 있나요? 하셨네요. 이게 빼먹으려는 것보다는 숨이 차서 한 스물 몇 개 정도 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소리가 이렇게 멀어져요. 왜 아까 막 그러니까 호흡 때문에 왜 자 문자 좀 읽어주세요. 우리 또 영재 씨가 하나. 네, 7144님께서 땡진이의 모아나 아니면 포카혼타스가 생각나는 컨셉이에요. 그래. 모아나 맞아. 네, 한 여름에 딱 어울릴만한 시원한 컨셉과 노래라서 너무 좋으네요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씨 하나 읽어주시죠. 우주를 줄게님이 사랑스러운 플러스 건강함이 가득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야, 영국 씨 뒤에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예,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신영경님이 효린 탄산미 장난 아니야. 탄산미 와. 청량감이라는 느낌인 거죠. 탄산이 팍 마셨을 때 그 청량한 느낌. 아. 네. 그 느낌이 딱 탄산미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지 씨도 하나 읽어주시죠. 아 네. 김태우님께서 네. 바지에 세계 수도가 다 써 있네요. 서울도 있나요? 확인 부탁해요. 언제? 야 언제 그런 걸 봤어? 진짜 대박이다 이 사람. 그러네. 런던, 파리, 도쿄, 서울 있어요 서울? 아 도쿄 있고 이거 안 되겠네요. 서울이 없네요. 아 여기 일정하게 한 8, 7개가 또 똑같이 다른데 패턴으로, 네, 패턴으로 돌아가는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바지. 그 아까 뮤직비디오에서 나왔었던 안무가 굉장했는데 비욘세 투어의 메인 댄서로 활약 중인 알리아 자네리 만들어준 네. 어떻게 컨택을 하신 거예요? 아 제가 달리라는 노래가 나왔었어요. 그 노래도 안무가 굉장하게
네, 사람을 피말리는 그런 안무인데 그 안무를 이 친구랑 한번 했고요. 몇 년 만에 이 친구랑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달리 같은 음악으로 뭔가 더 재밌는 걸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커넥을 또 한 번 하게 되었고, 이때는 제가 이 친구 춤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무작정 이 친구가 있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투자를 많이 하셨네 진짜. 네, 이 친구를 너무 만나고 싶고 이 친구와 너무 같이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네, 무턱대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이번 안무는 그렇게 막 어려운 느낌은 아니죠? 아, 제가 오늘 아무것도 추지 않았어요. 아니 톨킹이 진짜 이렇게 톨킹이 네, 아니 많이 나오는데? 아니 뭔가 라디오라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뭔가 노래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라디오는 트월킹이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TV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트월킹. 네. 아 그래요? 아 어떡하지? 이미 지났는데. 이따 들어갈 때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팀 이름요? 방용국, 정대현, 유영재, 문정호 팀인데요. 방정유문. 맞습니다. 방정유문. 네. 방정유문. 누가 이렇게 노력을 뭉치게 된 어떤 제일 노력한 사람 누구예요? 사실 최근에 저희 막내 종업 씨가 혼자서 이제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나갔었어요. 예. 거기서 또 이제 잘 돼가지고 아오. 또. 아, 잘 됐죠. 왜냐면 개인 투표 1등하고 그랬거든요. 안 됐으면 이거 안 만들어졌으니까. 아,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네, 근데 또 때마침 영재 씨도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 기회다. 지금 우리가 딱 뭉치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뭉치게 됐죠. 그래도 적극적으로 네. 노력하는 친구 있을 거 아닙니까? 종업 씨죠. 아. 네, 네. 종업 씨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는 해왔었어요. 네. 다시 한번 하자. 네, 맞죠, 맞죠. 이제 자기가 좀 이제 힘이 생기니 저희한테 시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1위 했어. 이렇게. 어디야?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나 1위 해가지고. 팀이나 다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아니 저녁 하자마자 또 영재 씨가 바로 컴백 준비하느라고 안 힘들었어요? 네, 뭐 군대 있을 때 좀 편히 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에너지 비축했다가 휴가 나올 때부터 회의하고 뭐 막 녹음 곡 받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희가 라이브가 끝까지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네, 라이브석으로 네. 이동을 부탁드리고. 자, 노래를 듣고 와서 곡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타이틀곡이 권인데 이 권이란 노래는 아니고 지금 라이브 하는 노래는 수록곡입니다. 네, 빛바랜 날들 이젠 잊고 다 안녕. 아, 빛바랜 날들 이젠 잊고 다 안녕. 희망적인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은 이제 바로 노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노래 마이크가 따로 있어갖고 예, 예. 토크 마이크랑 SBS가 마이크 부자예요. 자,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바랜 날들 이젠 잊고 다 안녕. 외로움이 쏟아져 몰가매려 해도 웃으며 발맞춰 춤추는 행복한 이 기분을 느껴 찬란하게 비친 날 자유의 시야 희망 가득한 꿈을 꾸는 세상 속 하나뿐인 너 1, 2, 3, 4, 5, 6, 7 함께 no more 날아가는 기쁨 yeah, yeah, yeah. Nobody bring me down 그게 펼쳐봐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절대 널 대신할 수 없어 필요할 땐 깔게 한 걸음에 서둘더라도 다시 하면 돼 포기할 수 없어 you know 1, 2, 3, 4, 5, 6 우주 위로 날아가는 기쁨 yeah, yeah, yeah. Nobody bring me down 빛바랜 날들 이젠 잊고 다 안녕 초라했던 기억 모두 내 곁을 떠날
그때는 몰랐지만 소중한 순간이었다. 힘이 들어도 괜찮아질 거야. 비가 오는 날에 내일을 기대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너의 편이 돼줄게. 빛바랜 날들이 지리고 다녀. 초라했던 기억 모두 네가 칠 떠나. 뭐 희망이 가득한 노래네요. 아주 네. 좋아요. 김고은님께서 제목은 뭔가 슬픈 노래일 줄 알았는데 리듬이 신나네요. 두둠칫 두둠칫. 자, 효리 씨도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9909님께서 한강다리 아래로 새벽 마라톤 뛰는 기분처럼 생동감 넘치네요. 이온음료 마시고 컵을 확 날리는 듯한 시원함 좋네요. 컵은 버려줘야죠. 그러니까요. 정확히 분리수거를 해야죠. 네. 날리면 안 됩니다. 예. 강현진님, 빛나라는 새롭게 행복한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이 곡을 좀 약간 우리가 앞으로 좀 잘 해보자는 의미의 희망적인 곡을 일부러 선택하신 것 같아요. 어때요? 이 노래. 네, 용국 씨가 쓰신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곡 설명. 아, 네. 이제 원래 타이틀곡은 곤이라는 곡인데 이제 파리 올림픽이 최근에 끝나서 이제 수고하신 선수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 진짜? 아, 의미가 있었던 거네. 아, 그래서 이 노래를 오늘 선택을 네, 라이브로 맞습니다. 하신 거구나. 네. 와, 자, 자세한 얘기 4부에서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4부에 올려합니다. 효린과 방영국, 정대현, 유영재, 문정업 팀과 함께 4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갑자기 이딴 문자가 왔습니다. 이주연님께서 용국님 특유의 고구마 10개 먹은 답답한 멘트 오랜만이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말 많이 했습니다. 박주현님이 용국님 앞머리 안 불편하신지 여쭤보셨는데 예, 간질간질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8733님 거를 누가 읽어줘볼까요? 종업씨가 좀 읽어볼까요? 효린씨 성신여대 근처 떡볶이집에서 알바할 때 오셨는데 두 명이서 8인분 드셔서 놀랐어요. 주류 안 판다니까 장사 똑바로 하시라고 농담하셨잖아요. 너무 쿨려였어요. 아, 떡볶이를 완전 좋아하나 보다. 성신여대 근처면 약간 동남동 쪽인데. 기억나세요? 아니요. 떡볶이를 뭐 한두 번 먹었겠어. 그러면 아니, 근데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떡볶이를 조금 참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살이 너무 많이 탄수화물이 완전이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작정하고 드시면 4인분 혼자 가능하시죠? 이게 내 혹시 소유랑 같나? 소유. 아니 내가 8인분을 소유 말고 누구랑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데 두 명이면 그럼 소유랑 간 거네요. 소유가 아니, 있어야 왠지, 가능한 얘기다. 아, 왠지 소유랑 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네. 기억을 못해서 소유 씨가 또 애주가니까 또 주류 얘기를 꺼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예, 예, 또 8인분 먹었다고 하니까 두 명이서 예, 소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랑 오셨는지도 기억나시면 한 번 더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예. 자, 문자 하나 쭉쭉 읽어주십시오. 우리 저 예, 방정유문 팀이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손정규님께서
워리워리 세브리깡. 아 이름은 지금 올려주신 거야 이름을. 아 워리워리 세브리깡. 너무 당황했어요? 당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정. 계속 이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곽경민님께서 와리가리 어때요? 안녕하세요 와리가리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네 박세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멤버들 이름 끝글자 모아서 현재 업국 튀어 어때요? 킥킥 보내주셨네요. 현 선제 업고 튀어 요즘에 센스 있으시다. 예 용국 씨 마음에 네. 안 들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빛바랜 날들 이젠 잊고 다 안녕 라이브로 듣고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네 예, 타이틀과 이제 홍보하셔야죠. Gone 어떤 곡입니까? 네 저희 EP 앨범 커튼콜의 타이틀곡 고는요 끝나지 않는 이별에 대해서 좀 네. 아름답고 서정적인 이제 멜로디와 가사를 그러네. 아, 네. 좀 전에 들었던 라이브 했던 노래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번 앨범의 총괄 프로듀서를 박은국 씨가 맡았었는데 이 노래도 작사 작곡 편곡도 맡았고 다 하신 거예요 또? 네네. 근데 노래를 100곡 이상 받았는데 타이틀곡은 영국 씨 노래가 됐네요. 왜 받았어요 노래를? 이제 그래도 또 다른 작가분들이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시니까 그럼 요거를 선택한 거는 멤버분들의 모두 네. 의견이셨고 네, 이게 아무래도 용국이 형이 전부터 저희 앨범을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저희 팀이 어떻게 곡을 진행하면 너무 어울릴지를 형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보니까 아마 그 100곡을 누구 곡인지 모르고 들었어도 아마 이 곡을 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용국 씨의 곡이 모르고선 네, 들었어도 아마 이 곡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다 들죠? 종업 씨는 어떻고 우리 네 저희도 다 듣자마자 전원 일치해가지고 그러면 너무 좋은 곡이죠 뭐. 요즘 뭐 춤추고는 이런 거에 체력은 어때요? 우리 BAP 하면은 우리 예전부터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그렇죠. 예, 시그니처가 있었던 팀인데 그래서 사실 지금 좀 걱정인 게 저희가 이번 주에 콘서트가 있어요. 진짜? 있는데 뭐 언제 어디서 하는지 한번 얘기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예, KBS 아레나홀에서 이제 공연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콘서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를 퍼포먼스의 강한 팀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립잖아 또 그게 보고 싶고. 와 근데 사실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 게 다들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한 곡을 하는 것도 좀 벅차더라고요 요즘에는. 기존 곡들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기존 곡이 웬만큼 다 힘든 노래들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요즘 진짜 하루하루 힘겹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가장 힘들어합니까? 요즘에는 와 영국 씨가 쉽지 않더라고요. 콘서트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제 일본, 대만, 홍콩까지 아시아 투어까지 나선다고 하는데 예. 아무튼 체력만 잘 되면 이제 문제 없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체력이 제일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컨디션 관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콘서트 이제 하시면 이제 또 감동이 이제 또 오실 텐데 맞아요. 누가 좀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쇼케이스를 저번 주에 했는데 이미 울었어요? 이미 영재 씨. 울었어. 영재.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네, 맞아요. 아직 좀 감수성이 여려가지고. 네. 엄청 막 쏟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야. 그러면은 다음 활동 계약은 언제를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이번 콘서트 지나면 네. 일단 지금 뚜렷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요. 영재 씨도 이제 개인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네. 또 용국이 형은 저희 프로젝트 하면서 또 이제 나중에 또 개인 월드 투어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업 씨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프로젝트가 끝나봐야 네, 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뵙잖아요. 네. 근데 이 느낌이 약간 되게 서두르지 않고 단단해진 느낌이어서 이제 헤어질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감사합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뭐 쉬는 기간도 있고 개인 활동도 있겠지만 이 모습은 이제 앞으로 쭉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멋져진 것 같아요. 네 명의 남자가 감사합니다. 멋져진 것 같아요. 이제 감사합니다. 한 분까지 다 제대로 하고 나면 완전체로 더 멋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방정유문이 한 곡 더 라이브를 들려줄 예정인데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네, 저희가 항상 좀 어둡고 좀 강렬한 음악을 맞아. 많이 했다 보니까 네. 예전에 이제 정말 밝은 곡을 한번 해보자 했던 게 이제 대박 사건이라는 곡인데 이 곡을 그래도 많은 대중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나온 김에 네, 대박 사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대박 사건 오늘도 뭐 중앙의 팬분들이 예, 응원봉을 들고 많이들 와주셨어요. 1, 2부에서는 조용히 숨기고 있다가 예, 3, 4부에 탁 그랬다 예, 오니까 대박 사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야! 제! 이. Yeah, she knows she bad. Hold up. 말도 안 돼. 정말 완벽해. 숨이 가빠 이건 반칙인걸 너의 눈 그 입 그 모든 게 나의 맘을 다 흔들어 놓은걸 잊지 못할 그녀의 첫 느낌에 바보처럼 빼앗긴 맘 하지만 난 꺼나 진짜 대박 사건 아무리 봐도 hey, 널 알고 싶어 꺼나 hey, 니 괜히 맘 모를 걸 자꾸 널 생각해 hey, 내 첫사랑들 hey, 계속 hey. 계속 네가 가라고 이러는 네가 다라고 말하고 말세야 Cause I love you girl 그녀의 전 느낌에 바보처럼 빼앗긴 맘 가도 멀어지는 그녀 나에게 불이 한번 제발 기회를 주렴 내 맘이 들린다면 대답해요 나에게 밝은 노래네. 오, 신나고 상큼한 노래였습니다. 이혜인님께서 진짜 대박 사건을 듣다니 대박 사건이네요. 대현 씨가 노래를 네. 하다가 우리 종업 씨가 널 보면 숨이 가빠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웃어요? 아 이게 사실 종업 씨 파트가 아닌데 저희가 아. 이번에 네 명이서 하다 보니까 아. 종업이가 하는 게 좀 웃겨가지고. 그래도 그게 라이브 하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그 가사가 왠지 민망해서 웃는 줄 알았어 나는. 약간 좀 재밌는 숨이 가빠 그래서 아 민망해 말해서 웃는 줄 알았어. 그게 약간 이 노래 킬링 포인트인데 되게 약간 재밌게 하는 파트거든요. 아. 네, 근데 종호 씨 어색해 하는 게 보여가지고. 네. 최선을 다해서 하시던데 그죠? 어색해 하실 때마다? 아 따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널 보면 널 보면 숨이 가빠. 잘했네. 감사합니다. 널 보면 눈이 부셔까지 가야죠. 널 보면 눈이 부셔. 요게 웃긴 거네. 대현 씨가. 자, 강현지 씨.
아, 상상도 못한 성공이네요. 진짜 대박 사건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좋네요. 엉엉엉. 아우 감사합니다. 현희 씨 하나 읽어주시죠. 8076님 오빠들 저 중학교 때 듣던 노래인데 지금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듣네요. 우와. 당장 워리어로 변해서 퇴근할 뻔했어요. 오, 야 조윤정 씨 문자도 종업 씨가 읽어주세요. 네. 혹시 조윤정님 혹시 지금 2012년도인가요? 돌아간 것 같은 거야. 진짜 변함없는 미모 정말 나이는 나만 먹은 거야. 예 아니 다 같이 먹었어요 조윤정 씨.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강현지 씨. 종업 오빠 콘서트 드레스 코드 미리 입고 오신 건가요? 종업 오빠 드레스 코드 그거예요? 초록색.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 네. 진짜로? 어제 정해졌는데 어제 이제 저희가 라디오를 하다가 저희끼리 드레스 코드를 초록색으로 얘기가 나와서 오. 네 아마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엔 팬덤들도 색깔 있나? 예전에는 풍선 색깔이 다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색깔이 초록 색깔이거든요. 아 네. 그래 네. 그렇구나. 아 그러네 여기 그린 색깔 정해졌네요. 그럼 약간 무슨 완전 에버그린처럼 콘서트장이 다 녹색의 물결로 맞습니다. 아, 좋네요. 김도아님이 현인 언니도 콘서트 해주세요라고 또 하셨는데. 현인 언니 콘서트. 네. 언니 콘서트 언제야? 저 최대한 항상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콘서트 너무 좋아해서. 아직 안 잡으셨구나. 네, 아직 잡진 않았는데 네, 활동 열심히 하고 콘서트까지 하면서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니, 홍콩이랑 대만 월드투어 효린쇼는 갔다 오셨네? 네, 작년에 제가 이제 효린쇼라는 타이틀로 해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투어를 갔다 왔습니다. 여름에 막 이렇게 그 물도 있고 풀 있는 곳에서 네. 아니 이렇게 풀장이 있고 이런 데서 진짜 더 네. 어울릴 것 같아요. 페스티벌에 엄청 이제 많이 그러니까 본인 쇼에서 그렇게 아, 제 쇼에서요? 네, 효린의 풀서트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아,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물 막 쏘면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규모가 상당하게 나올 것 같네요. 예. 아, 근데 제가 아, 물값이 좀 많이 들어가겠다. 예. 아껴야 되니까 제가 어제 신곡이 나왔는데 이틀 전에 이제 신곡 나오기 하루 전날 이제 물이 많이 있는 곳에서 또 선공개 공연을 하고 왔어요.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좋네요. 캐리비땡에서 했구나. 네, 캐리비땡이요. 네.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효린 씨가 특히 라이브에 좀 되게 강한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노래 잘하시고 워낙에 연습생 때는 힐 신고 뛰면서 노래 연습을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운동화가 아니고? 저희는 평소에 그냥 사무실에 출근해서 연습 이제 끝날 때까지 저희는 계속 힐을 신고 있었어요. 왜? 그 힐을 여자가 힐을 신었을 때 약간 이렇게 자세나 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라인이 맵시가 좀 서고 하니까 이쁘다고 익숙해지게 습관처럼 그냥 네 습관처럼 항상 신고 있었었다 보니까 그냥 연습을 한 건데 그냥 신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쉽지 않을 텐데 춤까지 추는 거는. 자 효린 씨도 라이브 한 곡을 더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어떤 노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뭐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신기하긴 했는데 약간 레게 강 같은 평화 네네 레게 장르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 잘 어울리는 제 노래 중에 Say My Name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좋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2020년에 발매됐던 Say My Name 내 이름 말해줘. 네. 자 효린 씨의 무대입니다. 썸머 퀸의 무대 Say My Name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모든 걸 준비를 해놨어 널 위한 매초 대여봐 빛이 위에 파도 같아 춤춰같이 slow down You wanna say my name, yeah You wanna say my name, yeah You wanna say my name, yeah you know what to do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baby 더 크게 불러줘, body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you got me With you, with you, with you Hey, watch me while I do it, say Watch me while I do it Yeah, yeah, yeah Feeling like the music
걱정 따윈 없는 파티 해는 저래 baby 감당할 수 있어 pain 그건 조금 있다 해 찢었어 찢었어 이거 너무 잘하죠. 아 노래를 너무 잘한다. 야 아니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도 갔다 왔대요 실제로. 목 감기에 거의 그 끝자락에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라이브를 합니다. 아 너무 너무 잘한다. 제가 아까 드디어 라디오에서 트월킹을 했어요. 했어 했어. 아 제가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보였어, 아 왜 역시 신곡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럼 이따가 한 곡 더 한번 해볼까요? 용국 씨, 네. 곡 쓰는 분으로서 어때요? 이 우리 효린 씨 보컬리스트로서. 아, 네. 원래 워낙 잘 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 처음인데, 너무 멋졌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네. 야, 좋습니다. 문자가 많이 오는데, 원래 한번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조호선님께서 라디오에서 트월킹은 처음 봐서 신기반기예요. 너무 멋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라디오에서 트월킹이라니까. 나중에 그 나무 그 위 땡에 나올 거예요. 첫 라디오에 트월킹을 한 건 효린이었다. 예예. 예. 김고은 씨 것도 읽어주세요. 네, 김고은님 척추뼈 있으신 거죠? 어떻게 엉덩이가 뒤로 그렇게 움직여질까요? 우와. 있는 문자가 다 좀. 뭐 저희 예. 네, 우수영님이 Say My Name이 노래 스피닝 할 때 많이 들었어요. 이 노래 스피닝 할 때 많이 들었대. 네, 스피닝 하시는 분들이 트는 음악은 인정받는 거예요. 이건. 아~ 이거 뛸만하다. 그렇지, 움직일만하다. 스피닝 하면서 양쪽으로 한 번씩 트월킹 해주는 거거든요. 태현 씨도 하나 읽어주시죠. 네. 신태영님이 와 볶음 봐 내 뱃살 좀 가져가세요 효린 누나라고 보내주셨네요. 당신 걸 왜 가져갑니까 효린 씨가? 아. 이거 가지 이거 가지세요. 아 저도 뱃살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니, 근데,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요 제가 최근에 살이 조금 빠져서 그런 거지 본래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네. 그렇지 떡볶이 막 4인분 먹고 그러니까 8인분 먹고 뭐 이러니까 입금 전이랑 입금 후가 조금 다르네. 네 많이 달라요. 네. 똑같습니다 저도. 와 오명진 씨 효린 미쳤다 앞으로 몇 년간은 써먹힌 자리를 안 내려오실 듯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써먹힌이 딱 두 분이죠. 효리 효린 두 분이죠 그죠? 제가 효리 언니 옆에 911번이에요
방영국님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워요. 개흥 중학교의 자랑 가수 방영국. 1년 후배인 배우 변우석. 오! 이 동창이라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 알고 계셨어요? 선재호 코트의 변우석 씨가 고등학교 후배인 걸? 아니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 동창 분이신 것 같은데 선물 하나 뽑아볼까? 네. 아, 제가요? 아, 네. 개웅 중학교의 자랑. 네, 맞습니다. 개웅 중학교. 예.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동창한테 주는 선물 뭘까요? 발표해 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치간 칫솔. 치간 칫솔. 여태까지 치간 칫솔을 뽑아서 마이크로 발표해 주셨던 분 중에 가장 멋있게 발표를 하셨다. 치간 칫솔. 자, 광고 갈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오랜만에 함께한 방용국 정대현, 유영재, 문정호 팀. 자,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누가 대표로? 예. 응. 네. 야, 대현 씨가.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저희 팬 여러분들, 베이비 네. 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뭉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저희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네, 컬투쇼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자, 효린 씨도. 네, 제가 이렇게 신곡 나올 때마다 컬투쇼에서 잊지 않고 항상 이렇게 불러주시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와주셔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저희 신곡 웨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지금 너무너무 덥잖아요. 여러분들 음악으로 더위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그런 여름 될 수 있게 저도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스페셜 DJ 뮤지 씨도 고생하셨어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컬투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Hello, hello, hello.